이렇게 하나하나 다 붙이는 거구나. 너무 예쁘다. 두 가지 종류를 배울 겁니다. 버전 1 갈막은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갈막이에요. 버전 2 갈막은 가장 전통적인 갈막과 비슷한 갈막이에요. 원래 터키에서 전통적인 갈막은 물소 우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우유로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버전 1 갈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크림 사용하셔야 됩니다. 치킨크림 안 돼. 저어주실 때 조금 더 마르게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분을 동일하게 펼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물소우유 찾을 수 있으면 물소우유로 만들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우와.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팬에 갈막을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천천히 펼쳐줍니다. 이렇게 펼쳐주시고. 이 정도. 50분 기다려주면 50분. 버전 2 갈막은 백종원 선생님 치셨던 갈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만든 거는 터키보다 우리 조금 길게 됩니다. 왜냐하면 터키에서 전통적으로 물소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우유를 사용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거의 좀 한 3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갈막 만들 때 두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거품 만들기. 많이 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막 샤워 오늘. 이거만 참고해 주시면 돼요. 6분. 6분 동안 이렇게 거품을 내고 있어요. 거품 만들고 있어요. 이때 가운데에서 샤워를 해주시면 돼요. 처음이라서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40초만 해주시면 돼요. 이쪽. 갈막, 거품이 갈막되고 밑에 우유가 남아요. 그래서 거품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특히 두 번째 작업은. 우리 이 작업을 통해 거품 만들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을 날리고 있습니다. 같은 데다가 떨어뜨리시면 좋습니다. 이 작업은 거품 없으면 안 돼요. 거품 항상 있어야 돼요. 하시다가 뭔가 20분 열심히 했는데도 거품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셔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러지 마시고 실패입니다. 실온도에서 5시간 기다려줍니다. 위에 있는 걸 꺼내서 냉장고에 넣고 최소 8시간.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하루 기다리는 거예요. 설탕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척시키는 과정 남았어요. 주먹으로 때립니다.
13을 믿고 있어요. 거의 다. 국가는 차이로워요. 국가는 종교는 없어요. 많이 먹는 방은 이 방인데 이 방 먹는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맛있어. 찢어졌다. 맨손으로 이렇게 잠깨와 검은깨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고구마 아저씨. 네. 버전 이 칼막도 선생님이 있어요. 하고 나서 약간 죽 느낌인데? 이 맛이 엄청 지금 먼저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 이후에 주변을 먼저 주변 자르면 안 돼요. 여기 남은 보시다시피 이건 조금씩 달라요.
갈막 위에 피스타치오 뿌려주시면 이렇게.